신도시 교통 문제도 큰 과제입니다. 서부권 광역철도가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되기로 결정되며 2기 신도시 주민들 반발이 거세죠. 정부가 뒤늦게 GTX-D 노선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. 주민들의 걱정이 무엇인지 박지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 김포시청 앞에 빼곡히 들어선 차량들. 차량이 위엔 GTX-D 노선을 강남까지 직접 연결해달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. 광역철도망 계획 발표 이후 인천 검단과 김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뒤늦게 수습책을 내놨습니다. 김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부천까지는 GTX-D 노선을 이용하고 부천부터는 GTX-B 선로를 타고 환승 없이 여의도나 용산까지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. 국토부는 출퇴근 지역이 서울 강서구와 마포구, 영등포구가 가장 많아 용산까지 연결해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하지만 주민들은 남쪽으로 크게 돌아가는 꼼수 연장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.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. 김포하고 뭐 검단은 버림받은 도시인 것 마냥 아무것도 뭐 모르는 바보들만 사는 곳인 것 마냥 무지하면 당연히 열받죠. 일부 구간으로 두 개의 이제 GTX가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철로를 같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불편함.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주민들은 GTX-D 강남 직접 연결이나 지하철 5호선 연장 외에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오늘 2량짜리 지옥철 김포 골드라인 열차를 타본 뒤 주민 의견에 공감했습니다. 정부는 다음 달 GTX-D 노선을 포함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.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